만물 유래는 역사, 문화, 전설, 어원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 야당, 아들을 살린 편지에 담긴 뜻. 조선 순조 때 재상을 지낸 김재찬의 젊은 시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재찬이 1774년 정시문과에 급제했을 때 함충군 이창훈이 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무신 실력자 이창훈은 김재찬을 자신의 종사관으로 두고 종종 불렀습니다. 그런데 김재찬은 교만함에 빠져 이창훈이 불러도 잘 가지 않았습니다. 김재찬의 재능을 아끼던 이창훈은 그의 불성실한 태도에 분노해 군령으로 베겠다며 수하에게 잡아들이라고 명했습니다. 그제서야 크게 놀란 김재찬은 대신을 지낸 바 있는 아버지 김익에게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내가 방자하여 체례를 업신여겨 저지른 일이니 낸들 어찌하랴. 체례는 관리 사이에 지키는 예절을 이르는 말이며 아버지를 배경 삼아 상관에게 함부로 대한 아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김익은 아들 김재찬에게 편지 한 장을 들려 보냈습니다. 상관 모욕죄로 붙잡혀온 김재찬은 무릎 꿇은 채 편지를 바치며 먼저 한번 읽어봐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이창훈은 그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편지에는 아무 글씨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이창훈이 빈 종이라고 말하자 김재찬은 사색이 되어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연히 아들을 구명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써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창훈은 백지 편지의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노라라는 유구무원의 뜻이었거든요. 이창훈은 김재찬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너를 죽이려 했지만 특별히 대감 낯을 봐서 살려주노라. 그렇지만 이창훈은 김재찬을 바로 풀어주지 않고 한 곳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안도 지리와 군비에 대하여 상세히 가르쳐주며 외우라고 했습니다. 김재찬은 거역할 수 없어서 당시 쓸모없어 보이는 내용을 암기했습니다. 이창훈은 김재찬이 제대로 외웠는지 여러 차례 확인했고 김재찬이 잘못 대답하면 다시 외우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수십 일이 지나서 이창훈은 김재찬을 풀어주면서 다 이르듯 말했습니다. 이번에 알려준 내용은 훗날 반드시 쓸 기회가 있을 것이니라. 그대를 그릇으로 보고 부탁하니 부디 잊지 말라. 이후 김재찬은 마음을 가다듬고 바르게 처신했습니다. 1807년 우의정에 임명됐고 1808년 좌의정, 1809년에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11년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일부러 천천히 큰 길로 행차하며 민심을 가라앉혔으며 관군을 지휘하여 반란을 평정했는데 이는 젊은 시절 이창훈으로부터 배운 바를 활용한 것이었습니다.